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는 것 같은데요. 미국 다녀오고 나서 식단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미국 가서 엄청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운동도 덜 하니까 몸도 근육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변한 것 같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 단탄지 지켜가지고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극단적인 식단들로만 이루어진 다이어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이어트 라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설탕, 당을 줄여보고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거는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먹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디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질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식단을 한번 찍어볼게요. 저와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일주일 가보겠습니다. 저희 눈마디입니다. 1일차. 이거는 뱃살이 쪘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좀 통허리가 되고 있어요. 지방이 굉장히 많이 찐 거예요. 퇴사하고 계속 앉아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뱃살 쪽에 많이 찌더라고요. 일단 밥을 해 먹어볼게요. 동네에 장이 서가지고 도마를 했어요. 도마 예쁘죠? 편백나무 이런 거여가지고 여기서 향이 계속 나요. 양파랑 새우, 계란 해가지고 덮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2인분을 할 거니까 1인분 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채 썰어줄게요. 양파 많을수록 좋아요. 새우를 잘라줄 건데요. 손질된 새우 이렇게 까가지고 기본에 있는 것까지 잘 떼줍니다. 잘 까졌죠?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준비 끝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미국에서 사온 시즈닝을 뿌릴 건데 소금간만 해주셔도 됩니다. 두르고 많이 두를게요. 원래 마늘을 넣으면 좋은데 지금 마늘이 없어서 다진 마늘로 대체하겠습니다. 마늘 넣고 마늘 많이 마늘 볶다가 굴소스는 이런 거 넣고 참치를 새우 계란볶음밥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 소야차를 좀 뿌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 완성수! 완성수! 새우랑 같이 안녕! 여러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간편식은 테이스팅으로만 할 건데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두부리프예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부리프는 밀가루가 없는 두부 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이어터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메뉴가 많은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맛있는 파스타를 해먹을 거예요. 파스트로콤 치즈 콤비네이션이랑 칠살사 치킨을 넣어가지고 이게 파스타 만들어줄게요.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에 해먹으면 되는데 전자레인지 하면은 약간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에어프라이어는 바삭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다 돌려버리면 자를 때 매운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팁이 있어요. 얘를 전자레인지 있으신 분들은 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잘 썰리거든요. 이렇게 썰려요. 면이 될 거예요. 두부면은. 그래서 원팬 파스타 들키고 삼채로 간을 살짝 해줄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고 이게 내용물이 녹고 풀어지면서 맛있는 파스타가 되거든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우유로 대체해도 될 거예요.
프라푸치노 넣어주세요. 벌써 익었어요. 하지만이 맨 마지막에. 진짜 맛있다. 인터내셔널 체스트 데이인 거 아시죠? 원래 하체를 주 2회 정도는 해줬었는데 여름이니까 이번 주는 상체 빈도를 높였어요. 가슴 운동의 핵심은 팔꿈치와 체스트 업이에요. 그리고 모을 때 상완근 이두를 조이면서 모아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스미스 머신에서 인클라인 체스트 업을 해줬고요. 팔꿈치가 뒤쪽, 앞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벤치프레스를 기구로 해줬는데요. 덤벨로 하셔도 좋습니다. 덤벨보다 기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점을 주기 편했어요. 기구가 내려가는 방향 그대로 팔꿈치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럼 더 쉬우실 거예요. 덤벨 숄더 프레스와 프론트 레이즈를 묶어서 해줄 건데요. 덤벨이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프론트 레이즈로 탈탈 털어주면 어깨 전면에 더 많은 자극이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입니다. 몸무게 쟀더니 1kg가 빠져있어요. 왜죠? 수미를 덜 먹긴 했고 운동도 해서 그런가? 좀 빠져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두유 초코맛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좀 배고픈 스타일이어서 물을 먹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 지금 좀 맛있는 거 해먹을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메밀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편집을 하다가 배가 고프고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건 바로 감자전입니다. 비가 오면 전을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쵸? 집에 감자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영상 맞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원래 너무 강박이 생기지 않게 좀 조절을 하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가 많아요. 신상추. 물을 살짝 넣어줄게요. 쉽게 강판 없이 할 수 있어요. 내려오는 기분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레몬가루를 살짝 넣어주세요. 밝아진 후에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거 쫀득쫀득. 대박이야.
맛이 나온다고. 맛있어요. 일단 소스에 제가 뿌린 버거킹을 넣었대요. 감자반 다이어트식으로 괜찮아 보여. 크기가 다이어트는 아니고 유지? 햄버거 먹고 싶을 때 감탄지가 있대. 감튀만 안 먹으면 된다. 3일차가 됐고요. 몸무게를 이 영상 찍으려고 매일같이 재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막 많이 야식도 먹고 했던 나날들이 있다가 하루 이틀 건강하게 챙겨 먹고 군것질 안 하고 이러면 1, 2kg는 금방 빠지거든요. 그거에 너무 빠졌다 이러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 어제 러닝을 뛰어가지고 이제는 매일같이 근력 운동 웨이트를 하러 가지는 않고 하루는 러닝, 하루는 웨이트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굳이 웨이트 운동하러 가서도 유산소를 빡세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서 더 타이트하게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웨이트 후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고강도, 나한테 고강도면 고강도거든요. 그 천국의 계단이나 이런 거 좀 빡세게 타시면은 살은 금방 빠집니다. 금방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금방 또 안 빠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먹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승무원 관두고 운동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승무원은 관리만 잘하고 체력관리만 잘하면은 살이 덜 찔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무원 때는 진짜 많이 움직이고 서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앉아 있다 보니까 군살이 정말 많이 찌거든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의 비애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먹고 싶은 걸 참는 그 단계 있죠. 거기서부터 엄청난 보상 심리와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관리 오랫동안 못하니까 그 컨트롤 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해요. 어제는 햄버거 참았으니까 은근 실천 못하고 있는 고개 물 한 잔. 애사비 젤리를 먹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말했다시피 효능, 효과는 못 느끼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시큼한 게 맛있고 아무튼 이거 먹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눈 내산입니다. 요리하기 전에 배고프니까 자두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오전에 운동하러 왔어요. 힙 밴드로 힙 자극을 먼저 준 다음 시작해줍니다.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계속 바깥을 향해 벌려준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레그컬 할 때도 힙 밴드를 끼고 해봤어요. 이때 발바닥을 완전히 당겨서 뒤쪽 근육들이 이완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무게를 더 무겁게 설정해준 뒤에 힙 스러스트를 해줬습니다. 자극이 오는 만큼 내려가준 다음 힘차게 올라와주세요. 제가 애정하는 리버스 V스쿼트인데요. 평소랑 달리 힙 밴드의 탄성을 이용 해서 10초 스쿼트를 해줬어요. 천천히 10초 동안 내려갔다가 10초 홀딩한 다음 10초 동안 올라와 보세요. 무게 없이도 강력한 자극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왜 유독 무게가 잘 들리는 느낌 아시죠? 이날이 그런 날이었거든요. 레그프레스 하실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과도하게 풀 가동 범위로 내리거나 무릎을 쫙쫙 펴면서 하지 마세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답니다. 레그프레스가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무리해서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 횟수 반복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이날 무게를 많이 올렸긴 했지만요. 그리고 요즘 빠져있는 죽음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예요. 제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죠? 덤벨 2개로 10개 후 10초 홀딩, 덤벨 1개로 10개 후 10초 홀딩, 그리고 무게 없이 10개 한 다음 10초 홀딩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될 때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해보는 거죠 뭐. 뭐 긴 바지에 나시만 입고 외출하고 다녔더니 상하체 몸 색깔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몰랐어요. 암튼 keep going. 지금 여러분들은 공복에 탈탈 털리고 있는 우나스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킥백으로 엉덩이 운동을 부셔버렸습니다. 집 도착! 누르고 있어요. 맛이 없다고 준 그래놀라 좀 먹을만 하던데. 닭가슴살 만들어 놓은 거랑 그립제오 먹을 거예요. 저는 하나만 먹을 거고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아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요리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해주면은 일단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 15분 돌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짠! 치즈도 이렇게 낭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어제 나온 그 교수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60-70대 사람들이 먹던 것처럼 먹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힘들긴 한데 생각해 보면 단순하다. 그건 맞아. 단순하게만 먹으면 살 안 쪄. 근데 그 사람들은 심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양이 많았잖아. 걷는 양이.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맞아. 졸업도 안 하고 건강해지고 싶다. 방법만 찾는 거지. 하려고 했는데 의지가 꺾였던 거지. 다 그래. 의지가 부족하기도.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혼자 하면은 이 가슴 조이는 느낌을 거의 처음 느껴보는. 그러니까 팔로 든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굳어지면 심각한 거지. 경우도 있지. 4일차 인버디.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촬영도 두 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국수를 든든히 먹고 해보겠습니다. 태화장님의 그 간장국수 레시피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중에서 사랑하는 국수와
아, 여러분 6.4kg 뛰었다고 나왔는데 5.9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열받는 거 뭔지 알죠? 지금 저는 끝나고 바로 지금 뭐 해먹을 힘이 없어. 바로 테이스틴 볶음밥 먹겠습니다. 2인분치 3개를 먹을 거예요. 아니, 테이스틴 볶음밥이 진짜 뒤집어지게 맛있단 말이에요. 아, 막 밥솥에 밥 없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얘가 없었다? 저 지금 배고파서 입 터졌을 거야. 여기 지금 산처럼 쌓여있는데 얘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현미 소불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고기가 들어있어서 맛있고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육이나 사천식 추천합니다. 지금 두 개짜리 이렇게 있고요. 새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다. 계란이랑 같이. 그렇지, 테이스틴 볶음밥이 다른 거랑 좀 다르지. 근데 지금까지 테이스틴 없어지는 주범 나였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근데 맛있... 빨간 게 맛있어. 몰랐어. 빨간 거. 빨간 거 중에 그 제육김치랑 제육김치 말고 사천이 진짜 맛있어. 진짜? 사천이. 야, 그리고 나는 그 새우 볶음 그것도 맛있어. 이거 이거. 새우 맛있어. 네. 스리라차야? 응, 스리라차야. 너무 맛있어. 어머, 어머, 나 이렇게 다 먹고 싶어. 내 거야 다? 어. 맛있어? 미쳤는데? 김밥채를 샀는데요. 테이스틴 볶음밥이랑 참치를 속재료로 해가지고 해 먹어보려고요. 원래 삼각김밥 보면은 재료가 좀 부실한 면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재료가 많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돌려 참치캔 하나 쓸 건데. 잘만 만들면 도시락 메뉴로 대박일 것 같은데요? 우와! 와우! 우와 귀여워! 안 돼. 지우?
맛있죠? 짠. 자, 저는 이것까지 먹겠습니다. 미쳤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에서 후면 어깨 자극을 주는 동작인데요. 어깨를 전인한 상태에서 견갑을 최대한 들썩거리지 않으면서 팔을 벌려주는 게 중요해요. 팔꿈치 나를 세워서 옆으로 멀리 벌려준다는 생각. 이건 페이스풀이라는 동작인데요. 쉽게 말해서 견갑을 쭉 빼준 상태에서 팔꿈치만 옆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이에요. 이어서 등 운동, 원암으로 해줬는 언더그립으로 잡아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등 안쪽까지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깊게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찍어준다는 느낌. 랩풀다운을 넣어줬는데 그립은 좁게 잡고 진행했어요. 확실히 등에 살이 붙고 나서는 귀여웠던 근육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덤벨 로우로 해줬어요. 승모근부터 쓰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 점 신경 써주세요. 힙힌지와 몸의 중심력이 중요한데요. 중심이 중간으로 오게끔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맛있겠다. ...도 만들려고요. 세 가지를 두고 이렇게 하면 맛이 고기 식감이 나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참치. 진짜 맛있다. 이거 다 먹진 않고 한 끼 한 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도시락 매력. 혹시 중막박 해 드실 분들은 배달레인지에 너무 많이 돌리지 말거나 물을 살짝 해서 질척하게 만든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제트가 제 되게 보슬보슬한 식감이어가지고 잘 안 뭉쳐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애용물 넣어서 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편집하다 오면 찾아오는 저녁이에요. 오늘도 상체, 가슴과 어깨 운동을 해줬어요.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가 상체 운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네요. 가슴 운동은 정말 팔꿈치랑 어깨 올라가지 않는 것만 신경 써줘도 훨씬 자세가 좋아집니다. 바벨이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수직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여주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전면, 측면 다 먹이는 인클라인 숄더 프레스. 가슴 어깨 라인이 예뻐지고 싶다면 이 운동 꼭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원판 5kg 들고 프론트 레이즈 해줬습니다. 상완 이두근이 쭉 앞 위쪽으로 보내진다는 생각. 마지막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탈탈 털어줘야죠. 얘는 무게 욕심을 버려버리고 횟수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의 무게라면 어깨가 올라가고 손목이 꺾이면서 자극이 다른 곳으로 가기 쉽거든요. 오늘 상체 아주 잘 먹었어요. 굿!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저에게는 뜻깊었던 이유는요. 항상 극단적인 식단으로만 체중 감량을 해왔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맛에 집중하는데도 스트레스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많이 먹으면 살찔 거야 하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요즘 새삼 깨닫고 있거든요. 잘 먹으니 운동할 맛도 나고 또 어느 날은 내 몸이 별로 보일 때도 있고 항상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보려고요. 식단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것도 좋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식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테이스틴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어요. 보고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은 도시락 메뉴로도 정말 추천드려요. 저희 꽉꽉 눌러담은 일주일 식단 운동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건강한 거, 유익한 거 많이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